그래요? 예. 모르죠. 저런 친구들 집에서 욱! 욱! 하지. 엄마! 그때 말했잖아요. 진지할 수도 욱하세요? 사실 뭐 욱하거나 그런 성격이랑 좀 먼 것 같고 애교가 많이 없어요. 고민인데 또 내 딸 꽃님에서 제가 막내거든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엄마 자리 아무도 못 채워.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아빠도 자기 멋대로 살잖아. 나도 내 멋대로 좀 사는데 안 돼? 내가 포기하면 되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좀 애교도 많이 부리고 이렇게 아 선배님 저 왔어요 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하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또. 근데 저희 이제 엄마로 나오시는 분이 조민수 선배님이 나오세요. 네. 그 저한테 맨날 나보다 이쁘고 어린 것들은 절로 가 이러면서 네, 저한테 항상 오지 말라고 하면서 또 예.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결국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제 본인이 이쁘다. 그래서 이쁜 것들은 저리 가 그러면 진짜로 저리 가 계세요? 에 저로 가야죠. 이쁘니까 이쁘니까. 아이고야 한 마리 어머. 그럼 비영 또 계세요? 윤정희 씨. 윤아 씨도 비영. 네. 비영. 정준희 씨도 비영이요? 윤아 씨랑 같이 비영이구나. 갑자기. 왜 윤아랑 엮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소 앞에 이제 예. 팬분이. 네. 시카 언니가 저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마주친 적 있어요. 네네. 아~ 스토커 같은. 예. 네. 무서운 사람. 그 문이 조금 제가 들어오고 나서 한 몇 초 있다 잠기는데 그 사이를 틈 타서 쑥 들어오신 거예요. 어. 바로 엘리베이터 눌렀는데 엘리베이터랑 계단이랑 이제 정면을 이제 마주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분이 들어오시니 계단을 후다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닫으려다가 열고 계속 찾아봤어요. 예. 그분이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이렇게 빼꼼 쳐다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거기다가 저기요 불렀어요. 네. 불렀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니 아 저기요 하고 부른 거 아니고 일로 오라고 불렀다고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렇게 학생이 더 겁먹었겠다. 갑자기 웃겨가지고 여기 사시냐고 예. 내려오죠. 이렇게 찾아오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아니. 처음에는 저도 저기요 뭐 이렇게 막 말했었는데 쭈뼛쭈뼛 예. 아 너무 팬이어서 예. 왔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또 비형들이 이렇게 욱은 잘하는데 되게 빨리 미안해하는 네. 게 있어요. 굉장히 생각이 없고 예. 되게 미안해하고 뒤끝이 없어가지고 네. 선배님도 혹시 그러면 자주 욱하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예. 지금은 욱이란 거랑 거리가 멀고요. 예. 어렸을 때 좀 많이 욱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1집 데뷔 전에 이제 녹음을 다 끝내고 예. 그때 나이가 이제 19살인데 이제 오락실에 갔어요. 오락실에서 막 놀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애가 친구한테 시비를 막 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못 참아요. 네. 그래서 욱했죠. 욱해갖고 그 친구를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좀 많이 때렸어요. 안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진짜? 그냥 막 욱할 땐 좀 많이 때려요. 많이 때려요. 진짜? 어렸을 때. 오, 진짜 상상이 안 간다. 네. 어떻게 막 때려? 때리면서 이제 풀려요. 누나. 어? 때리면 풀려요, 이게. 이거 중요한 건 때리면서 풀려요? 때려야 풀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 때리면서 풀려요. 때리면서. 그건 괜찮은 성격이에요. 네. 때리면서 풀리더라고요. 풀리는데 점점 정신을 차리니까 제가 이 상황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 안 되겠다 해서 도망을 갔어요. 하필이면 이제 그 친구 아버지가 변호사셨어요. 아유, 잘못 걸렸다. 어떡해. 제대로 잘못 걸려갖고 네. 네. 이제 그때 이제 검찰청까지 갔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너무 해결이 안 돼서. 예, 좀, 예. 예. 그때 제가 데뷔하기 바로 저 1집 나오기 바로 저인데 막 머리도 노랗게 염색이 돼 있었고 길었는데 다 자르고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그 친구 집 앞에서 무릎 꿇고 한 하루 동안 계속 있고 용서해달라고 그때 너무나도 감사하게 용서를 해주셨어요. 네. 용서를 해주셔서 네. 그렇군요. 어쩌면 데뷔를 못할 수도 있었는데 아, 데뷔를 못할 뻔했어요. 정말로 네. 서경석 선배님께서 B형에 대해서 유독 잘 파악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좀 들었거든요. 이윤석 씨도 B형이고 현재 제 아내도 B형이어서 예. B형을 참 좋아해요. 네, B형하고 잘 맞아요. 대부분의 B형의 단점 중에 지금 욱하는 거 말고 왜 개인주의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깔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개인주의? 주변에 도움을 안 줄 뿐이지 피해도 안 주는 거거든요. 깔끔하잖아요. 자기 것만 이렇게 네, 피해를 안 준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반응 좀 해줘요, 삐영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